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부처님 불종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연으로부터 생긴 거다라고 했으니 그 여타야 말할 거 없죠. 뭐 중생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부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중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에서 해야 된다. 시가 뭐가 시인데 시장이 시인가 시청이 시인가 시청 수위가 시인가 시청 청소부가 시인가 뭐 부산시에서 이 책임져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거 깨우쳐줘야 돼. 누가 옆에서 말하거든. 그 시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는데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 시청 청소부 보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아, 그 시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시 해서 시 부산시 하면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체가 없는 게 부산시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구나. 없는 걸 우리가 괜히 환영을 보고 잘못 착각해서 부산시라고 했구나. 시장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시장 보면 그 밑에 부서 국장 보고 야 네가 가서 어떻게 해라. 국장은 엊그저께 들어왔는데 뭘 알아야지. 금방 내놓고 도망갈 건데. 아무도 책임이 실체가 없습니다. 본래 그렇게 구성 요소가 그래 돼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도 죄송하고 섭섭하지만은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야. 그게 실체가 있다면 안 떠나야지. 마음이 안 변해야지. 안 싸워야지. 의견이 같아야지. 다 의견 다르고 떠날 사람 떠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부처님은 너무 철저히 알아버렸어. 너무 철저히 알고는 저 아버지, 저 마누라, 저 아들, 저 다 합성품이다. 합성품이다.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하고 그래서 떠나버렸잖아. 혼자 떠나버렸죠. 아, 이 기가 막힌 법문입니다. 재불 양족존이 알았다. 무엇을? 모든 법은 항상 무성이다. 무자성. 심지어 불종까지도 부처의 종자까지도 인연으로부터 일어났다.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시고설 일생이니라. 그런 까닭에 이러한 까닭으로 일성을 선언하니라. 일성 일불성. 부처다. 그 공한 게 부처예요. 무자성이 부처라. 일성이라고 일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처님 부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지만 부처도 인연으로 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 이거 불교 이야기하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쓰시겠습니다. 재불 양족존. 이런 법문 듣고 또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그래 집에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곤란. 그런 충격이 좀 있어야 돼 사실은 사람은. 그래야 사는데 가볍게 살아져. 재불 양족존. 경에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뭐 금방 거기에 제대로 눈이 열려가지고 수긍해가지고 홀가분해지면 정말 대단하게. 재불 양족존. 양족존 지혜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결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양족존 지 안다 법이 법이란 낱말 하나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쓰고 뭐 4대 육신 그다음에 추나 추동 사시절 지수 화풍 이거 다 가족들 다 거기다 다 넣어도 돼요. 일체 명제를 다 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데
합성품이다. 그렇게 해버려, 밑에다. 합성품이다. 그 모든 것은 전부 합성품이다. 무성이다. 그 합성품이란 말이 무성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무아라고 하는 말도 쓰죠, 무아. 지법상무성 연마는 불종종연기일세 부처의 종자도 인연으로 쫓아서 일어났을세 생겼을세 불종종연기 실세 시고설 일생이라 이런 까닭에 일생을 설한다. 시곳을 일상하시니 하시나니 설 일상하시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법 주법이하며 세간 상주하니 도량 지하고 도사 방편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시법 주법이 세간상 상주 그랬어요. 이렇게 실체가 없이 전부 인연으로 쫓아서 일어난 그런 합성품이지만은 그 합성품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그 이치는 그대로 합성품으로서 이 법이 합성품인 이 법이 법위에 머물러 있다. 법의 자리에 법위 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합성품으로서 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합성품으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세간상이 상주라 늘 부단히 변하고 달라지고 하지만은 변하고 달라지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해가 지금 떠서 끊임없이 저기 달리고 있죠. 지구가 돌아가면서 해가 멀리 가고 높이 뜨고 이렇게 하지만은 해는 그대로 있듯이 또 지구는 지구대로 그대로 있듯이 합성품이기 때문에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변화하면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았고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또 내년 살고 끊임없이 또 우리 인생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영위해 가면서 역시 합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위해 간다. 그 말입니다. 세간상이 상주하니 항상 있으니 세간의 모습이 항상 있으니 도량지하고 도량에서 알고 나서 지이 알고 나서 도량이 뭐죠?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 장소가 도량입니다. 부처님께는. 그 도량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합성품이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존재하면서 또한 합성품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합성품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합성품이지만은 또 합성 언제 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또 그대로 또 유지해 가는 거죠. 가도 또 그 간 곳에서 그대로 또 자기 삶을 영위해 가고 그 아들 딸이 시집 가고 장가 갔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갖고 거기서 또 그대로 나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은 또 거기서 또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세간상 상지야. 세간상이 항상 그대로 있다. 설사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역시 사대로 돌아가 있고 언젠가 또 인연이 결합하면은 그 다시 합성품으로 합성품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합성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상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 어떤 한 측면으로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잠깐 가까이 왔다. 우리 법회를 내가 늘 그 비유를 들죠. 법회 시간에는 이렇게 합성품으로 이렇게 법회가 딱 짜여졌잖아요. 그러다 시간 끝나면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야. 자기 갈 대로 자기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 또 법회 시간 되면 또 이렇게 합성품이 되잖아. 합성품이 됐을 때 이 법회 회원이야. 그러면 한 12시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이제 그 합성품이 자기 각자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법회에서 봤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면 안 돼. 거기는 그 장소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야. 법회 왔을 때는 법회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아이고 여기 왔느냐고 뭐 반갑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 가서는 눈치를 살펴야 돼. 내가 저기서 아는 체 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잘 살펴서 해야 돼. 그것도 안 살피고 그냥 내킨 대로 그렇게 감정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여기서 있을 때 우리가 아이고 오셨냐고 공부 잘 됐냐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게 들리죠. 하지만은 그게 실체라. 그게 진실이라. 모든 존재의 진실은 그래. 우리 몸이 안 흩어지면 좀 좋겠어요. 젊은 상태로 20대 새파란 청춘으로 그냥 있으면 좀 좋겠어. 무수히 있는 60억 조의 세포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수천 수만 마리가 죽어 자빠지고 새로 생기고 죽어 자빠지고 새로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50, 60 때문에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무릎에 관절염 생겨서 걷는 것도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아니 젊을 때처럼 그대로 있으면 좀 좋아. 합성품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조합한 거라 이렇게 저 거기에 조합하는데 밥이 도대체 몇 것이나 들어갔어. 수도 없는 그런 수가 들어갔잖아. 그 모든 것이 합성된 거,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해 오는 거라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잘못하다가 뭐 총 한 방 맞으면 그 순간 끝나버리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허망한 상태로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또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량에서 부처님은 알았어. 도량지이라 알았다 이 말이야. 알고 나서 도사 방편설이냐. 그 도사께서 부처님은 인도하는 사람이라 가이드야. 말하자면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을 잘 설명할 줄 아는 안내자야. 도사라. 부처님은 인생의 도사야. 인생의 가이드라. 아, 근사한 표현이잖아요, 도사. 인도할 도자입니다. 도자는 도자가 아니에요. 인생을 가이드 해주는,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그, 도사라. 이야,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사하잖아. 내가 뭐 잘났다, 뭐 어른이다, 부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해주고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부처님 설명은 사실 좀 냉정해. 아주 냉정해. 왜냐? 고지 곧대로 말씀하시고 이치대로만 말씀하시고 존재의 실상대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사가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법화경은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법문이라서 깨놓고 다 말씀하시지만은 그동안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뭐
뭐 복지어라 뭐 해라 뭐 해라 온갖 거 온갖 설화 옛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방편으로 별별 이야기 다 한 거지.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십업주 법위하에 하며 이걸 내가 안 읽고 설명부터 했나? 읽었어요? 그것도 합성품이 되나서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십업주 법위하에 누가 가족이 감기 들어서 고생하거든 그 본래 합성품은 그렇게 불완전하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합성품이라서 그렇다고 그 한마디 좀 가르쳐줘요. 그럴 때 합성품은 그렇게 찌그럭찌그럭 한다 하고 십업주 법위하야 합성품은 견고하지 아니하다. 가전제품도 뭐 고장 잘 나잖아요. 그거 다 합성품이라서 그래. 십업주 법위하야 하며 세간상상주라 세간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항상 그대로 있다 상주한다. 세간상 상주하니 도량지하고 도량에서 알고 나서 깨달았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깨닫고 나서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니까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다 이야기한 것은 화엄경이라.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설했다 하는 것은 저 아함경부터 차원을 딱 낮춰가지고 유치원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이런 식으로. 도량지 하고. 도사. 여행을 가서도 안내자 그 가이드 잘못 나야 돼. 가이드 잘못 만나면은 여행 뭐 완전히 망쳐버려, 망쳐버려. 예. 정말 여행 망칩니다. 인생의 도사야 오직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 부처님을 인생의 도사를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사 만나가지고 공부 안 하면 뭐 설명 못 듣는 거지. 공부를 잘 해야 그게 또 이제 좋은 도사의 좋은 설명을 듣는 택이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종단에서 중국에다가 중국하고 교류 막 할 때 연수하는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이제 연수를 보냈는데 그 안에 하는 여행사 직원이 불교란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갔네. 겨우 우리말만 겨우겨우 하는 거라. 생활 용어만 조금 하는 조선족이라. 속 참 많이 터졌네. 속 터져. 답답해가지고. 불교를 한 번도 못하니까 어느 사찰에 가서 일주일간 연수를 하는데 우리가 뭐 중국어를 잘하나. 그래 필답하는 것보다 못한 거야. 도대체가. 우리가. 글로 써가면서 주고받는 게 차라리 편할 정도로 그래 엉터리 가이드를 만났다니까. 가이드 하면 그 사람 생각나.
그런 인생의 도사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부처님 같은 그런 인생의 아주 훌륭한 도사를 잘 만났어요. 그래 열심히 경전 공부하면은 그 도사의 진정한 설명을 인생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안내를 잘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불 증명장 끝났고 현재불 증명장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줄하고 반을 읽어야 글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천인 소공양인 현재 시방불이 기수여 항사라 출연어 세간하사 안온 중생고로 역설 여시법 이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천인 소공양인 천신들과 사람들이 함께 공양하는 바 다 존중한단 말이에요. 현재 시방불, 현재 있는 모든 부처, 여기는 이제 석가모니 불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석가모니 불을 포함한 모든 현재 깨달으신 부처님. 이들은 이제 천신들도 가서 공양하고 사람들도 가서 공양 올리고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천인소 공양인 그랬어요. 현재 시방불이. 기수여 항사라. 그 숫자가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다.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다. 해운대 모래는 아주 굵어요. 알이. 그런데 항아강의 모래는 그 해운대 모래 한 알이면 항아강의 모래 한 열 알, 스무 알쯤 돼. 그만큼 아주 밀가루처럼 아주 가늘어. 아주 가늘어. 이게 뭐 먼지를 모아놨는지 모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늡니다. 그 많고 많은 모래 숫자와 같이 많다. 그게 현재 계시는 부처님이야. 그럼 그 숫자에는 여러분들 다 포함돼. 나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 그 숫자에 다 포함해도 이 숫자가 안 돼. 기수여 항사. 항아강의 모래 숫자와 같지 않아. 지금 뭐 70억 인구잖아요. 70억 인구. 그럼 부처님 계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 숫자를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아니 부처님 이전부터 이 지구상에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몇 억 년 지난 뒤에 지구가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생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꼬물거리는, 아메바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뭐 곤충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시간부터 지금까지 참 모든 생명의 숫자를 다 계산해 넣더라도 이 항아강의 모래 숫자에 미치지 못해. 그 숫자가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계시는 부처님이 그 숫자가 항아강의 모래 숫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다 포함된다. 그런 이들에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은근히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인불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 같은 그런 특수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숫자가 몇이가 되겠어요. 불교 역사의 도인으로 기록된 사람을 다 친다 하더라도 그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불과 몇 명 안 돼요. 그럼 그 숫자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다 이 속에 포함된다. 그래서 출연어 세간이나 세간에 출연했다. 안온 중생으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거야. 자기 능력껏. 자기 능력껏 봉사하는 거야. 그 중생들을 편안하게 한다. 봉사해서 편안하게 하는 까닭으로. 역설 여시범이니라. 또한 이와 같은 법을 설하나이라. 그런데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가운데 오늘 여기 저 연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어. 일생에 대한 이야기 또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이 무엇인가 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루법을 무루지혜를 들어가게 해두고
만약에 법을 듣는 사람은 전부 성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마음 깊이 그 받아들이고 내가 느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 준다면은 납득시켜 준다면은 그것이 최고 가는 공양입니다. 그게 좋은 공양이에요. 여기서 공양이라는 것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인소 공양인 역설여시법 했잖아요. 또한 이와 같은 법을 설해서 공양 올린다. 역설여시법 이와 같은 법.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내용들 또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천인소공양 현재 시방불이 그래서 이제 현재불 증명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현재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현재 시방불이 기수여 항사라 그 숫자가 한강의 모래수와 같다. 기수여 항사라 출연어 세간하야 하사 세간에 출연하사 안온 중생으로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안온이라고 하는 말이 편안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중생으로 역설여시법이니라 또한 이와 같은 법을 설명하니라 역설여시법이니라 역설여시법이니라 오늘 아주 그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이라든지 또 불교의 아주 열매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성,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전부 연기로부터 일어났다. 부처님까지도 연기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법도 아니고 이미 이 우주에 존재하는 법이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사경이 여기서 아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잠깐 맛만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달에 뭐 불과 몇 줄 안 되는 거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이제 또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설이고 연휴고 그래요. 그 사경집을 여러 가지 입맛대로 만들어놨으니까 몇 권씩 가져가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줄만 써라. 더 많이 쓰지 말고 한 줄만 써라 해놓으면 또 이 사람들 아들이 이제 두 줄도 쓰고 석 줄도 쓴다. 그 왜 한 줄만 써라 하니까 두 줄을 쓰느냐고 이래가면서 꼭 그 쓰게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경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 쓰세요. 저 몇 권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다 한 자씩 사경하면서 글자 저 새겨보고 그 밑에 무슨 글자인지 다 토 달아놨지. 그 전체 해석해놨지. 세상에 이 세상에서 우주가 생긴 이후로 제일 친절한 사경꾼. 제일 친절한 사경꾼이니까 그래 가져가셔서 그 뭐 골라 잡아서 가져가셔가지고 아니 나는 뭐 반야신경 쓸란다, 뭐 금강경 쓸란다, 뭐 보험품 쓸란다, 뭐 뭐든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법성계 쓸란다. 하나 법성계 좋다. 그거 다 써도 좋고 그렇게 꼭 그 사경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킬 수 있도록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수긍해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은 충분히 파급이 잘 될 거 아닌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가족들 이렇게 제사 때 모이거든 사경 이야기 슬쩍 꺼내가지고 야 이거 사경하면 돈도 많이 생긴단다. 머리도 좋아진단다. 뭐든지 뭐 다 뭐 계약도 성사가 잘 된단다. 뭐 내놓은 아파트도 잘 팔린단다. 이렇게 방편설법을 하세요. 방편은.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내가 사경 몇 권 했는데 그러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한 권 했다고 그러면 좀 더 해라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좀 더 해라. 아직도 사경 기도가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네가 꿈이 그렇게 큰데 아니 조금 그 사경 몇 권 해놓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되냐. 큰 보상을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딴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사경 기도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내가 책임지니까 틀림없으니까 다른 기도보다도 백배 천배 우수한 기도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게 하셔서 좋은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